오늘은요 파인애플로 앵무새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. 근데 요거는 조금 작업이 조금 어려울지 싶은데요. 그래도 이 앵무새를 빼고 이렇게 볼로만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. 그건 여러분들이 이렇게 응용을 많이 하시면 돼요. 그래서 지금은 오늘은 파인애플로 일단 만들어 보겠습니다. 먼저 파인애플을 고를 때요, 이 술이 좀 이쁜 거를 사야 돼요. 그래서 저번에 코스코 갔더니 너무 위에다가 탑에다 쌓아놨고 제가 고를 수가 없더라고요. 그래서 그냥 손에 닿는 대로 샀는데 이게 술 있는 걸 좀 싱싱한 걸로 사가지고요. 그 다음에 여기 한 3분의 2 정도 일단은 잘라주세요. 이거를 하실 때는 사실 먹는 것보다도 이렇게 데코를 해놓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너무 익은 거 사시면은 하기가 힘들어요. 물이 많이 나와서. 그러니까 조금 싱싱한 걸로 해주세요. 그래서 이게 밑둥이 이렇게 됐잖아요. 그러면 이거를 아까 자른 거 위에다가 이렇게 그냥 얹어주세요. 네. 그러면 일단 밖에서 봐도 잘 보이지도 않아요. 얹었는지. 그 다음에 이 파인애플을 잘라서요. 심지 빼고요. 심지 이거는 쓰면 안 되고요. 그 다음에 이 파인애플을 깍둑 썰기로 해서 이렇게 넣어주세요.
이게 약간 사선이에요. 이렇게 보면은요, 줄이요. 그러면 이 줄대로 이렇게 깎아주시면요, 아마 다음 달에 제가 아마 이걸 할 것 같은데, 깎아주시면 이렇게 홈이 생겨요. 그러면 요거를 갖다가 옆에는 이렇게 잘라서 신부상에 놓으면은 또 파인애플 모양도 나거든요. 지금은 그냥 제가 이렇게 자를게요.
잘 돼 있어. 네, 알겠습니다.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꽂아주시면 돼요. 예, 네, 그래서 이거는 제가 좀 고정을 잘 시켰는데, 예, 네, 요새에서 꽂아주면은 이렇게 파인애플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장식용으로 이렇게 사실 드시기는 좀 힘들어요. 그러니까 장식용으로 한 쪽에 이렇게 놓으시고요. 그 다음에
그냥 하트 모양을 이렇게 만들어주세요. 만들면 이렇게 하트 모양이 되잖아요. 그러면 여기다가 그냥 간단하게 쓰세요. 생신이면 생신, 아니면 뭐 돌이면 돌, 아니면은 결혼기념일이면 결혼기념일. 근데 자기가 쓰고 싶은 대로 쓰세요. 그냥. 그 다음에 아까 마찬가지로 요거 나무 있었잖아요. 그걸 이제 뾰족한 면 밑으로 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테이블 붙여주시고, 그 다음에 요것도 붙이는데요. 좀 색깔을 좀 이쁘게 하면 더 좋겠죠? 그리고 똑같이 붙이는 것보다는 약간 이렇게 비슷하게 해주면은 뒤에서 봐도 색깔이 두 종류가 되고, 앞에서 봐도 두 종류가 되고, 이게 하나로 한 것보다는 훨씬 이쁘죠? 예. 그 다음에 그냥 이렇게 놓으면 좀 허전하잖아요. 그러면 집에서 오늘 리본 같은 거 많아요. 그러면은 리본을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놓으면은,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렇게 꽂아주시면 그분만을 위해서 만드는 앵무새가